한반도 동쪽 끝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포항 호미곶에서 열린 특별한 피크닉. 여기 놀러도 오니까 재밌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해서 즐거웠어요. 피크닉 할 수 있는 공간도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온 가족이 함께 피크닉 하기 좋은 날, 피크닉 장소로 호미곶은 어떠세요? 천혜의 자연환경 호미곶에서 펼쳐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가을 피크닉 어디로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 호미곶을 주목하시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으니 바로 호미곶 피크닉 어썸. 대체 어떤 축제일까요? 지금 9월, 10월 같은 경우는 피크닉이 뭐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호미곶에서 피크닉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피크닉 어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피크닉이라고 해서 피크닉존에서 오신 분들이 대게와 문어 샌드위치를 만드실 수 있고요. 호미곶 해녀들과 함께 직접 해녀복을 입고 해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바닷가 해녀 속 탐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각종 체험 부스들이 많아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초록의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는 사람들. 유독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바람 쐬고 여름에 되게 더웠는데 가을 돼서 이렇게 시원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이렇게 피크닉 할 수 있는 공간도 주어져서 기분이 좋네요. 피크닉하면 또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이날 행사장에는 피크닉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간식도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대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해녀분들도 많이 있어서 대게를 직접 맛보시고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피크닉 존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민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서 대게 샌드위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동통한 대게살에 식빵까지 준비 완료! 이 재료들은 아낌없이 마음껏 눌러 담아보는데요. 내가 직접 만든 대게 샌드위치, 그 맛 되게 궁금한데요. 맛있었어요. 따봉. 제가 원래 대게도 좋아하는데 빵에 대게 넣어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빵도 맛있게 맛있는 거 만들고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해서 즐거웠어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호미곶 광장 일원에서 열린 호미곶 피크닉 어썸.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데요. 재밌어요. 즐겁고. 이거 색칠하는 게 뭔가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제 돈으로 한다는 게 더 뿌듯해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단연 인기 만점은 바로 호미곶 해녀 체험. 이 머리가 펄럭펄럭거리면은 해초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이 공격을 해요. 난생 처음 입어보는 해녀복 한번 입어보니 어때요? 뒤로 보니까 뭔가 진짜 이게 체험한다는 실감이 나고 불편하기도 한데 나름 그래도 편하기도 해요. 저번에도 해녀 체험을 갔다 왔는데 또 가보니까 약간 좀 더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본격적인 해녀 체험에 앞서 안전교육과 해녀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또 산소 장비 없이 일은 곡괭이나 밑창만 들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 어부를 말해요. 이분들이 해녀분들이에요. 일일 포항 해녀가 된 체험객들,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고둥이랑 따개비 딸 거예요. 해산물 따서 먹어보고 싶어요. 많이 잡아야죠. 오늘은 내가 포항의 해녀. 다들 가구를 단단히 하고 바다를 향하는데요. 해녀의 물질 작업을 직접 체험해보는 사람들. 다들 진지한 모습입니다. 한참 동안 바다에서 나오질 않더니 와, 이만큼이나 잡았네요. 고둥이랑 따개비랑 많이 잡았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됐어요. 일단 들어가 보니까 따개비도 있고 성게도 있고 고등도 있고
삼각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고요. 저희 처음이었지만 재미있는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많이 보여가지고 생물들이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조금 아쉬워서 직접 채취한 수산물에 넣은 라면을 먹어보기로 했는데요. 그 맛 말해 뭐해? 맛있어요. 맛있어요. 체험하고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더해진 호미곶에서의 피크닉. 다가오는 10월 5일과 6일에도 한 번 더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꼭 한번 놀러오세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체험도 해보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체험 있으면 또 올 거예요. 네,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포항시에서. 천혜의 자연환경 호미곶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피크닉. 올가을 피크닉은 호미곶 어떠세요?